하이 여러분들, 부릅니다. 자 여러분들, 오늘은요 제가 저번 미국 시즌 1에서 악어가 나오는 수로에서 잡았던 뭐 플로리다가 또는 악어 뭐 등등이 있었는데, 그 중에서 제가 굉장히 풀어주기 싫고 아른아른 거리는 그 친구를 한국에서 찾았습니다. 바로 벨로네속스라고 하는 그 속에 속하는 송사리과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는 전 세계에 한 종밖에 없습니다. 굉장히 독특하고 육식을 하면서 난태생으로 났는데 새끼들을, 그 친구가 외모도 특이하고 해서 입양을 받으러 왔습니다. 아, 이곳은 아쿠아프로라고 하는 남양주시에 있는 곳인데, 한번 들어가서 제가 좀 생물이 많거든요. 입양기 겸사겸사 방문기 해가지고 좀 다양한 거 보여드리고 입양하는 모습도 보여드릴게요. 안녕. 뭐야, 들어오자마자 와 역시 엄청나다. 바닥에 청소물고기들이 있는데, 이 청소물고기들도 무늬에 따라서 이름도 다 다르고 다 분양하는 게 좀 특이하네. 우와 뭐야, 야 민물 가오리에다가 얘는 돔같이 생겼네. 와 아로하나도 있어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우와, 저는 이거 수초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이 수초들을 이제 키우는 재미도 있고, 이 수초랑 물고기랑 어울리게 하면은 참 이쁩니다. 이런 식으로 그 벨루네 속스에 속하는 그 육식 송사리 같은 경우에는 이런 수초들이랑 좀 잘 어울릴 것 같아요. 플로리다에서도 약간 이런 느낌이었거든요. 어유 검정 고양이 네로네. 오 이쁘다. 뭐 이름이 써 있는데? 네 영어예요. 플로리다에서 사는 오스카다. 여러분들 정부르의 미국 시즌 2, 1 미국 많이 봐주세요. 여긴 용품도 있네요. 진짜 생물이 많은 거는 바로 아래거든요. 지하. 아 바로 여기입니다. 제가 사실 여기 팀장님에게 연락하고 와가지고, 여기는 약간 기포기 소리가 나서 소음이 있을 수 있어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 한번 둘러봐도 되죠? 네 감사합니다. 네, 허락 받았고요. 촬영 허가 받았고요.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생물이 워낙 많아서. 와 타폰이다. 여기 사진에 보이는 거 아시죠? 그리고 플로리다 주에 가면 맨손으로 얘네들을 소시지로 유인해서 손으로 잡는 영상도 많은데, 일명 실버킹이라고 해서 1.5m까지도 커지고 굉장히 많이 커지는 물고기인데, 와 이것도 파네. 우리 여러분들이 많이 아는 거는 좀 안 보여드리고, 아 디스커스 다 아시죠? 피아냐 마콜라투스 골드 다이아. 얘 실제로 보면은 오우 이거 황금 색깔이 진짜 있다. 오 얘네 되게 소심하구만. 오 진짜 많은데? 여러분 볼 게 너무 많아서 큰일인데? 요? 아 진짜 엄청 많아요. 근데 와 아초피스다. 야 물충국이라고 하죠? 얘네가 물 위에 있는 거를 저런 식으로 물을 싸서 떨어뜨려서 먹거든요? 특히 벌레를 그렇게 먹는데, 한번 싸봐라. 얘들아 싸봐라. 오 썼다. 보셨어요 여러분? 아 저거를 이제 뒤에 있는 사료를 쳐서 떨어뜨리는구나. 오 썼어. 그리고 여기 조명은 없지만, 여러분들 얘는 아마존에 사는 바로 피콕패스라고 하죠. 여기 사진에 보이는 것처럼 굉장히 화려해지는 애들인데, 개인적으로 나중에 낚시 가서 꼭 한번 잡아보고 싶은, 결국에는 아마존 다시 갑니다. 와 진짜 많아요. 와 얘 은색깔이야. 물고기가 반짝반짝 그래요. 뭐 요런 애들부터 해가지고 얘 뭐야 맥인데 특이하게 생겼다. 되게 특이해져. 그 다음에 제가 좋아하는 버거인데, 초록버거. 얘네들은 이제 기수라고 해서 여러분들 소금물 좀 탄 염도에 살아가는 애들인데, 되게 좋은 점은 이제 물속 안에 있는 달팽이 종류, 물달팽이 이런 거 많이 먹어주고, 지금 손에 이제 응시해서 이렇게 쳐다보는 거 보이세요? 머리 돌리는 거 봐봐. 다 물렸어. 아 귀여워. 와 역시 몰리. 여러분들 미국 시즌2 보면 제가 야생몰리를 잡는데 이렇게 이쁘지는 않지만 야생몰리를 잡은 적도 있습니다. 이 몰리 하여튼 시즌2 많이 봐주세요. 그리고 앤드리케리. 아까 플래티넘도 있었는데 얘도 플래티넘인가? 와 뭐야 얘. 우와 얘 진짜 특이하게 생겼다.
처음 해봤을 때는 뭐 가물치 느낌도 들고 약간. 와, 호주 페어 돼 있어. 호주 페어 엄청 크다. 자, 이 정도 보여드렸고, 여러분들 제가 입양할 친구를 찾아봅시다. 사실 이거 돌아보면서 보려고 했는데 안 보이네. 찾았다. 바로 요 친구들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렇게 봐서는 잘 모르시겠는데 이따가 제가 한 쌍 데려갈 예정인데 자세하게 추후에 또 보여드리겠습니다. 가격대가 좀 있는 송사리예요. 마리당. 자, 이곳은 여러분들 국내에서 거의 탑3 안에 들어가는 열대어 물고기 수입 업체이기도 해요. 그래서 생물들이 엄청 많고 다양한데. 와, 버거 눈 빨갛고 되게 이쁘다. 버거들은 이렇게 뭐죠? 쳐다보는 그런 매력 포인트가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옆에 처음 보는 건데 너무 영롱하다고 해야 되나? 약간 송사리인데 약간 분홍 색깔, 복숭아 같은 그런 색깔의 송사리도 있어요. 팀장님, 이쁜 아이로 주세요. 자, 여러분들, 제가 번식을 한번 해보고 싶어요. 송사리인데 이렇게 커요. 이게 다 크면 20cm까지도 성장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한 쌍을 데려가서, 난태생 번식을 한번 해볼 겁니다. 아, 얘네 점프 잘하나 봐요. 네, 뚜껑 해주셔야 돼요. 아, 지금 뚜껑은 없는데 임시로 박스 같은 걸로 잘 덮어놔야 되겠습니다. 아니면은 이렇게 비닐로 해가지고 해놔야 될 것 같은데 굉장히 빠른 편이네요. 그때 뜰 채로 아주 잘 잡았었는데. 제가 스컷이에요. 스컷이에요? 네. 어, 좋아요. 한 마리 잡았고요. 지금은 작은데 나중에 더 많이 커질 겁니다, 여러분. 오, 빠르다. 오, 날쌔네. 플로리다에서 잡았었는데. 오, 이렇게 보면 꽁치 같기도 하다. 근데 송사리라는 점 여러분들 감안해 주세요. 오, 근데 암컷이 더, 원래 종 자체가 암컷이 더 크나요? 암컷이 조금 더 크. 아, 그때 잡았을 때도 큰 애가 암컷이었구나. 자, 그리고 바로 위에 봤더니 약간 우리나라의 버들봉어처럼 생긴 친구가 있어서 신기해서 지금 보고 있는데 버들봉어랑 같은 속인 것 같아요. 우리나라 물고기 버들봉어도 파라다이스 피시라고 하거든요. 그런데 거기다 블랙이라 붙인 것 같습니다. 너는 왜 호의를 감쌌니? 어, 눈이 아주 화났구나. 자, 이제 구매는 다 했고 이제 집으로 가려고 합니다. 집에 가서 세팅합시다. 어휴, 너무 착한데? 악수. 자, 이렇게 기존에 사육하던 스펀지 여과기를 이렇게 물에 풀면은 굉장히 많은 불순물 같이 이런 게 나오거든요. 여기에는 굉장히 많은 호기성 박테리아들이 살아가고 있어서 물잡이 할 때 굉장히 큰 도움이 됩니다. 지금은 굉장히 뿌연데 하루만 지나면 굉장히 맑아질 거예요. 자, 기존에 사육하고 있던 물을 일정 양 옮겨주면 굉장히 좋습니다. 한 30-40% 넣어줄 예정이고 나머지는 새물로 채워줄 예정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1차적으로 물을 많이 넣었습니다. 지금 불순물들이 굉장히 많죠. 사실 한 40% 정도 넣을까 했었는데 여기 있던 물을 거의 60% 이상을 더 넣어버렸어요. 그래서 많이 불순물이 들어갔지만 그만큼 물이 빨리 잡힐 거고, 지금 pH를 조금 조성하려고 알몬드 잎도 넣어놓고 기포기 틀어놓은 상태로 하루 정도 지낸 후에 세팅 마무리하겠습니다. 자기 전에 송사리 한 쌍이랑 온도맛댐 좀 미리 해놓도록 할게요. 이 상태로 하루 정도 있어도 안에 산소가 충분해서 걱정 안 해도 됩니다. 자, 여러분들 아침이 됐는데 백탁이 사라지지 않아서 기포기를 임시로 좀 틀어줬습니다. 자, 드디어 또 몇 시간이 흘렀더니 물이 좀 탁해진 게 좀 사라졌죠? 사실 이 제브라 다니오라고 하는 이 물고기가 이제 물잡이 할 때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거든요. 그래서 기포기를 틀어주고 넣어줬더니 금방
백탁이 사라지고 했습니다. 이제 드디어 넣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살짝만 좀 자세히 보여드릴게요. 자, 첫 번째 아이 버터 입수. 오케이. 자, 그리고 두 번째 아이 입수. 오케이. 자, 여러분들 드디어 가까이서 이렇게 볼 수 있게 됐네요. 지금 얘네들이 지금 굉장히 경계를 많이 해요. 여기 손을 이렇게 하면은 지금 크기에 대충 짐작하시나요? 얘네가 송살이라는 점을 감안했을 때, 그리고 다 크지 않았다는 걸 감안했을 때 굉장히 큽니다. 얘네들은 이제 전 세계에서 이제 한속 한종만 있고, 이름으로는 이제 파이크 캘리피시라는 이름의 역명이 붙여져 있는데요. 자, 이렇게 위에서 보잖아요. 그러면은 주둥이가 이런 식으로 굉장히 넓직합니다. 여기 크고 작은 아이가 있는데, 큰 아이는 이제 암컷, 여기 작은 아이는 수컷입니다. 성장 속도는 오른쪽에 있는 암컷이 대부분 빠르다 하고, 얘네들은 난태생으로 이제 출산을 하거든요. 난태생은 이제 몸속에, 이제 뱃속에 이제 알을 지니고 있다가 알이 뱃속에서 부화하고, 그 뱃속에 있는 난항으로 흡수해서 병아리처럼 뭐 그런 식으로 이제 난항으로 흡수해서 부화한다 이거예요. 출산을 하는 거죠, 새끼들을. 야, 지금 다 크지 않은 걸 감안했을 때 여기서 한 1.5배도 더 커질 것 같은데, 최대 사이즈로는 20cm로도 알려져 있는데 대부분은 15cm에서 성장이 멈춘다고 합니다. 와, 제가 플로리다에서 한번 만났었는데 이걸 여기서 만나니까 또 너무 신기하다. 넣어보도록 할게요. 신비로워. 자, 여러분들 이제 투입을 할 건데, 아 맞다, 여러분들 지금 여기 왼쪽 편에 여기 교접기 보이시나요? 이게 있는 게 수컷이고 없는 게 암컷입니다. 그래서 한 쌍이고요. 한국에서 번식된 친구들이에요. 제가 플로리다에 가서 한번 한 쌍을 잡은 적이 있었습니다. 자, 어떻게 보면은 소형 엘리게이터 같기도 하고, 보통 난태색으로 새끼를 많게는 300마리까지도 난다고 하니까 사실 좀 기대가 되기도 합니다. 이제 투입할게요. 이제 온도맛땜 물맛땜은 다 했어요. 제브라다니오가 먹이가 아마 될 것 같긴 한데, 들어가자. 확 넣지 않고 천천히 넣을게요. 야, 너네 그러다 먹힌다. 얘 이제 하루 굶어가지고 배고파. 자, 투입. 와, 드디어. 자, 여러분들 어떤가요? 굉장히 짧은 시간 안에 백탁을 좀 없애고 하려다 보니까 좀 성급함이 있긴 했지만, 그래도 이 정도면 충분히 잘 살아갈 것 같습니다. 우선 제브라 다니오는 나중에 좀 줄어든 감이 있지 않을까 싶은데, 자, 그런데 여러분들 얘네가 육식 송사리답게, 여기 사진이 보이시나요? 이빨이 엄청 많고 엄청 날카로운데, 실제로 얘네들은 지금 천천히 다니는 것 뿐이지 사냥할 때는 엄청난 스피드입니다. 무튼 그래요, 이빨이 굉장히 날카롭죠? 굉장히 흥미롭지 않나요? 자, 여기 있는 파이크 킬리피시는 이제 제브라 다니오를 먹을 수도 있지만 사료가 순치가 돼 있어서 나중에 사료를 먹이는 것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렇게 입양기 그리고 세팅기까지만 하고, 사육 방법이라든지 뭐 사냥 등등은 나중에 2편으로 여러분들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벌써 이렇게 수초에서 기포가 올라오는 거 보니까 뭔가 정화되는 느낌이구나. 좋다, 좋아요. 진짜 플로리다 수로에서도, 악어 나오는 수로에서도 이렇게 붕붕 떠다니는 거를 채집을 했었는데, 무튼 이렇게 있으니까 너무 신기하고 정말 잘 길러봐야겠다는 생각이 더더더욱 드네요. 번식 제발 성공하기를. 무튼 여러분들 재밌게 보셨으면 좋아요, 구독하기 눌러주시고 다음 2편 기대 해주세요. 안녕.